오늘 말씀해 주실 게 S&P 500 지수 베이스예요. 근데 네. 사실 S&P 500 투자해라. 요거는 저희 구독자님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냥 S&P는 아니네요. 저를 좀 설득시켜 주세요. 지금부터 설득을 좀 네. 왜 시키도록 S&P 하겠습니다. 500이 아니라 S&P ESG 500이 더 네. 좋은 건지. 저희 상품은 기본적으로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의 장기 테마라고 할수 있는 ESG를 결합한 네. ETF인데요. 일단 S&P 500은 이미 국내 투자자분들은 이미 익숙한 미국의 대표 그렇죠. 지수죠. 최근에 2022년에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면 근 10년간 동기간 동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섹터 분산 차원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에 장기 투자 측면에서 굉장히 적합한 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요새 떨어지니까 좀더 관심도 높아지고 더 많이 모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그래서 같아요. S&P 500 이꼬르 뭐백투더 베이직 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만약에 또 미국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네. 뭐 예를 들면 최근과 같은 금리 상승 기조나 그리고 인플레이션 대응 측면에서 봤을 때 나스닥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섹터 분산 차원에서 좀더 투자 유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ESG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ESG 하면은 ESG라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친숙한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렇죠. 단어죠. 사실 뭐 ESG라고 하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재무적인 측면과 구별되는 비재무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렇죠. 흔히 말해서 환경, 뭐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데요. 보통의 이제 ESG라고 하면 우리가 빙산을 보면 사실 앞에서 보는 보여지는 부분보다 보여지지 않는 밑재가 더 부분이 많죠. 더 네. 많죠. 그래서 저는 ESG 측면에서도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할때 이제 보여지는 재무적인 측면보다 보여지지 않는 비재무적인 측면이 좀더 크고 중요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측정을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질문해 주신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럼 왜 ESG 기준을 적용한 대표지수에 투자를 해야 되냐? 네, 그냥 대표지수 하면 안 되냐? 네, 그냥 S&P 500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의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ESG라고 했을 때 낯설다 또는 익숙하지 않다라는 측면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ESG가 투자 관점에서 어떤 유효성이 있느냐라는 질문과 저는 비슷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기자님 생각하셨을 때는 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ESG가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착한 게 돈이 된다라는 생각이랑 네. 딱안 맞물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과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보통 ESG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착한 투자 또는 뭐 사회 책임 투자, 투자와 함께 뭐 뿌듯함은 덤으로 가져가세요. 뭐 이런 개념에 대한 편견, 그렇죠. 인식이 약간 좀, 사회운동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런 게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물건 살 때도요, 뭐좀 착하다, 도덕적인 소비다, 이런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금전적으로 손해를 항상 볼것 같은. 맞습니다. 근데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라는 것을 하는데 만약에 ESG라는 투자 전략이 내 성과와 숫자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결국엔 그 투자에 대한 의미가 좀 반감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거기에서 약간 ESG와 투자를 좀 연결할 수 있는 게 이제까지는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국내 상품들 중에서 ESG를 전략으로 하는 상품들이 이미 많이 나와 그렇죠. 있죠. 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까지는 차별화되는 성과를 보여준 케이스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표지수 투자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인식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ESG라는 전략은 ESG의 평가 기준이나 시장의 성숙도 측면에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중심으로 ESG 전략을 조금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진국 중심. 그렇죠. 왜 선진국인가요? 기업을 평가하는 척도 그리고 나라마다 기업들의 이제 정책 측면에서 네. 아무래도 이머징 마켓보다는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시장이 성숙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ESG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잠재적인 경쟁력까지 평가를 하는 척도로서 투자 판단에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ESG 기준을 적용한 선진국의 대표 지수를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을 하면 네. 지금까지 ESG는 사람들이 돈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투자 매력이 그렇게 돈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네. 것 때문에 안 했던 건데 네. 보면 ESG로 선별을 해서 고른 종목들이 실제 네. 수익이 괜찮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점점 이제 ESG 그 기준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ESG 투자 환경에 있어서도 최근에 이제 ESG 관련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확 때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성과적인 측면에서 차별화가 좀 일어났던 게 사실이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차트에서 보시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환경과 사회 관련된 이슈가 그러니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가 되면서 S&P 500을 기준으로 ESG 전략의 성과 개선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던 것을 실질적인 숫자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 수익률이 더 좋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 측면에서 ESG 투자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ESG를 잘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그럴 수도 네. 있지만 ESG에 투자하려는 돈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주가가 또 올라가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그 네. 자체에 대한 가치 플러스 수급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설명해 주시는 상품이 네. ESG 기준으로 S&P 500을 바라본 건데 네. 500개 중에 몇 개를 추려가지고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저희 솔 미국 S&P 500 ESG ETF의 기초지수는 S&P 500 ESG 인덱스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 종목의 출발점은 네. S&P 50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S&P 500 구성 종목 중에서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총 4개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종목을 제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같이 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지금 무기, 발전용 석탄, 담배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을 제외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글로벌 사회 책임에 대한 협약 및 ESG 분석 기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란이 있는 기업들을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S&P의 ESG 스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하위 종목들을 제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ESG 기준에 이제 미달하는 종목이나 그리고 문제가 있는 종목들 제외하고 종목 선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몇 종목 정도가 빠지나요? 그렇게 기준을 대면? 현재 기준 310종목입니다. 310개? 그러면 한 네. 190개 빠진 건가요? 그렇죠. S&P 500에서 약 한 190개에서 200개 정도가 제외되었다고 생각보다는 많이 빠지네요. 한 5분의 2 정도는 맞습니다. 빠졌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 ESG 스코어링을 통해서 종목 틸팅이 많이 되고요. 뭐 결국에는 뭐 500종목과 300종목이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빠진 종목 중에서 좀 저희가 알만한데 큰데 좀 지수에 영향을 미칠 만한데가 네. 있을까요? 상위 30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아무래도 친숙한 종목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예전에 그 페이스북이었던 메타 플랫폼. 오, 메타가 빠집니까?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 페이스북 현 메타. 네. 구페 현매. 그렇죠. 구페 현매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이제 개인 정보 이슈로 편출이 됐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2020년에는 다시 편입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21년에는 환경 관련 공시 부족 등으로 인해서 다시 편출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메타 플랫폼은 이제 ESG 지수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이것만으로 최근에는 성과 개선이 많이 됐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딱 ESG 기준에 부합해서 이렇게 성과가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네. 어렵겠지만 어쨌든 메타 플랫폼으로 인해서 성과 기여도는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버크셔 해서웨이. 버크셔 해서웨이도 빠지나요? 네네. 그리고 존슨앤존슨. 버크셔 해서웨이는 왜 빠질까요?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기업 공시 이슈가 좀 있었고요. 네. 네. 결국에 지금 말씀드리는 존슨앤존슨과 네.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넷플릭스. 넷플릭스. 네, 등이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 산출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빠져 있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뭐 지배구조 이슈라든지 환경 관련 공시 등의 좀 부족 등으로 인해서 지수에서 계속 제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기존에 있었던 네. 대표 지수 ESG 상품들을 살펴보면 전체 기업에서 도박, 마약 뭐 이런 거 우리가 정말 누가 봐도 빼야 될 것들 카지노 관련 기업이라든지 네, 뭐 이런 그런 것들 생각하시죠? 빠져있는 거 그거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의외로 IT 관련 뭐 커뮤니케이션 관련 섹터로 섹터 분류로 보게 되면 이런 네. 종목들이 좀 많이 빠져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오히려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편출되어 있는 종목들의 비중들이 이제 분산되다 보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비중들이 올라가는 특징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S&P 500 기준으로 탑2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약 2%포인트 내외로 좀 S&P 500 대비 비중이 오버웨이트 되고 있는 특징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500개에서 200개 뺐다 치고 나머지 300개는 그냥 시가총액 순으로 이렇게 다시 돈을 쭉쭉쭉 뿌려주는 거죠. 그렇죠. 비율대로.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탑10으로 딱 보게 되면 일단 S&P 500과 S&P 500 ESG를 비교를 해보면 S&P 500 ESG의 종목들이 비중들이 조금씩 높은 거죠. 근데 이렇게 그러면 종목 넣고 빼고 이런 거는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나요? 일단 S&P 500 ESG 인덱스 지수 룰상 매년 1회 리밸런싱 정기 변경이 일어나고요. 이제 매년 5월에 첫 영업일에 리밸런싱이 이루어집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리밸런싱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ESG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매년 5월 첫 영업일에 리밸런싱을 하게 되지만 만약에 S&P 500이 정기 변경하는 시점에서 예를 들면 S&P 500 종목에 편출이 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ESG에서도 이제 유니버스에서 빠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즉시 변경이 되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S&P 500에 없는 종목은 ESG에도 편입되지 않는다. 바로 네. 빠진다. 그거는. 네. 근데 대표 지수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 대표 지수의 매력이라는 게 그냥 시장 전체에 따라간다도 있지만 사실 보수가 낮은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니까 보수도 좀 낮고 그런 건데 ESG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손을 하나 더 하는 거니까 네.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사실 저희 그 상품의 보수가 연 15bp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높지 않은 보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대표 지수보다는 조금 높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성과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성과를 보게 되면 저희 S&P 500 ESG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S&P 500 대비해서 보수를 상회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뤄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S&P 500 ESG가 29.9% 성과를 보였는데 네, S&P 500 같은 경우에는 네. 26.9%, 그러니까 한 3%포인트 아웃퍼폼을 했죠. 네. 뭐 연초 이후로 봤을 때도 2022년에도 지금 뭐 두 달 정도 지났는데 거의 1%포인트 이상 아웃퍼폼을 하고 있으니 네. 뭐 보수 차이 정도는 충분히 상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보수가 연에 0.15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대표 지수가 빵이라고 해도 그것보다는 네. 더 많이 번 거다.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설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상품 설명서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꼼꼼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